정의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시한 제37대 집행부 핵심 과제 가운데 숙녀 노후 복지 사업이 취임 4개월여 만에 가장 먼저 성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법인 인덕원의 파라밀 요양병원이 오는 5월 조계종 스님들을 위한 전문 요양병원으로 재개번합니다. 향후 10년 계획의 전문 요양병원 운영 목표를 제37대 집행부가 혁신적으로 앞당겼다는 평가입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조계종과 의료법인 인덕원이 종단 스님들을 위한 숙녀 노후복지 개선을 위해 획기적인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의료법인 인덕원 이사장 성훈 스님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업무 협약을 맺고 인덕원의 파라밀 요양병원이 스님들을 위한 전문 요양병원,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계종의 정권을 이양했습니다. 조건 없이 이양을 해서 종단 차원에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그러한 스님들 복지 요양원으로서의 발판을 마련을 해주셔서 너무 이제 감사하고, 초기 설립하신 각현 스님의 뜻과 그리고 또 성훈 큰 스님의 숭고한 그러한 마음, 그리고 또 여러 이사님들께서 이렇게 흔쾌히 동의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요양원이 그야말로 우리 종단 한국 불교에 있어서의 그 중심적인 그 위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성훈 스님은 파라밀 요양병원의 종단적 역할을 오랫동안 고민해왔고, 진우 스님의 발언에 공감해 회향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37대 진우 총무원장께서 일본 공약이 요양병원 200병상에 약 400억 예산을 가지고 그 불사를 하시겠다는 원을 세워서 그 원에 함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 이전에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노인 복지, 특히 승려 복지에 대해서 함께 공감을 하고, 의료병 인도권을 대한민국 조계종 승려 복지에 함께 할 뜻을 같이 공감을 해서. 업무 협약을 통해 명칭을 바꾸고 새 출발을 선언한 조계종 승려복지법인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은 첫 이사회를 열어 종법에 따라 9명의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장의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대표이사의 총무부장 호선 스님을 선출했습니다. 조계종은 150병상의 경기도 안성 파라밀 요양병원을 부분적으로 리모델링해 스님 전용 병상을 마련하고 오는 5월 개원식을 통해 본격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스님들을 위한 전문 요양병원으로 새로운 모습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종단 차원의 정책과 지원 방향을 준비하고 금년 5월 초에 기념식을 통해 요양병원의 구체적인 운영 방향에 대해서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종 스님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은 스님 전용 병실을 점차 확대하고 요양에서 임종과 다비까지 책임지는 공간으로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 일산의 부지 확보를 시작으로 400억 원 규모의 요양병원 건립을 추진해 오던 종단의 승려 노후복지 10년 계획이 이번 협약을 통해 비용은 물론 기간까지 획기적으로 앞당겼다는 평가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